언젠간 슈퍼개미! 그동안 책 이야기 두 번 했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교육방송 한번 하자. 주식 이야기. 오늘의 장. 오늘 코스피 빠지고 코스닥 빠지네. 코스피 빠진 뭐라고? 다이요. 코스피 그새 까먹냐? 적어놔. 기억이 안 되면. 그거. IT. 코스닥 빠지면은? 바이오. 응. 너 코스피 코스닥이 뭔지 아니? 누가 물어보더라. 유명 유튜버가. 코스닥은 뭐고 코스피는 뭐냐고 물어보더라. 그 뭐냐면 하나의 시장이야. 그냥 영동시장, 뭐 방배시장 이런 시장들 있잖아. 이런 시장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 커가지고 장사 잘하는 메이저 시장. 그냥 거래소, 코스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보다 조금 신생한 애들이 들어오는 게 코스닥. 근데 코스닥도 이제 애들이 이제 늙었어. 고인물 됐단 말이야. 오래됐잖아. 코스닥도 이제 역사가.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긴 게 있어. 코넥스, KOTC 이런 거 있어. 그것도 다 하나의 시장이야. 거래가 가능한데 상장 심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뉴비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래가 되는 거야. 우리 어제 얘기했던 나이스 평가 정보는 코스피겠어? 코스닥이겠어? 코스닥. 맞아. 찍었지? 정보 이런 거잖아. 거의 이제 코스피 같은 거는 삼성전자, 뭐 대한제부 뭐 이런 굴뚝산업 옛날에 했을 것들.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막 올라오겠지. 코넥스도 대박 같은 거 많이 나. 뭐가 대박 나겠어 코넥스는? 이제 새로 막 들어오는 것들. 미디어. 바이오. 바이오. 아직 바이오. 오늘 바이오가 약하잖아. 오늘 바이오 이 얘기하자. 선수들이 바이오 어떻게 하는지. 진짜 선수들은 바이오 그 기업을 언제부터 보는지 알아? 비상장일 때부터. 이건 유통시장이야.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거잖아. 코스닥은. 근데 그 전에 이제 코넥스, 뭐 KOTC가 있고 그 전에 비상장일 때가 있어. 상장이 안 된 상태 있잖아. 진짜 분들은 그때 움직여. 발행시장 전에. 왠지 알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비상장일 때 유동성이 없을 때는 할인받는단 말이야. 저평가인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제 시장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제 제값치를 딱 받게 돼. 오히려 고평가도 되고. 오히려 올라와가지고 저평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고평가되든 제가치를 받든지 그렇단 말이야. 그때 이제 대박이 나. 예전에 형님 중에 별명이 바이오 박이라는 형님이 있었어. 돈 엄청 벌었어. 바이오 박씨. 무조건 비상장일 때부터 체킹하는 거야. 3년 정도 봐. 3년에서 4년 정도를 각을 보는 거야. 그때는 이제 코스닥이니까 코스닥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딱 찍는 거야. 근데 어떻게 찍겠어? 그걸 어떻게 알겠어? 자료를 보겠지. 자료를 보고? 자료는 뭐 잘 해놨겠지. 우리 뭐 회사 좋아요 했겠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 상장할지 안 상장할지? 사람 보. 그렇지. 그래, 사람 보고 하는. 이제 메이저 시장 상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뭐 음식점 가게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뭐 요리도 뭐 괜찮고 해. 근데 거기가 이제 홍대 상권 메이저로 들어간다. 거기 시장으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거 어떻게 알아? 걔를 보는 거야. 아, 이 사람이 해낼 수 있다, 없다는 거를.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면 보여. 막 예를 들면 백종원 선생님이야. 어디 시장에 들어가. 홍대 시장 거기에 딱 거기 입점하겠대. 딱 보면 자기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어. 똑같아. 어벤져스 팀들이 딱 모여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이제 딱 투자를 해. 근데 리스크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리스크가 유통시장보다는 좀 더 크겠지. 비상장일 때는. 리스크가 크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씩 해야 돼. 그래, 조금 넣어야 돼. 어제 그 형, 브랑스톤 그 형님이 비상장했다가 개박살 났대잖아. 그 형님 그걸 못한 거야. 자, 자기가 아는 만큼만 딱 해야지. 코넥스 같은 경우는 넣었다가 아니다 싶으면 뺄 수 있어 없어? 없어? 뺄 수 있지. 시장이니까 코넥스 시장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코넥스 시장에 들어온 것 중에서 코스닥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회사를 찍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만 조금만 사놓고 갭이는 거야. 살 때 이제 얘기가 하겠지. 대표들 보는 거야. 팀을 보는 거야. 무조건 이거 팀이야. 팀이 누가 구성됐는지 보는 거야. CEO, CTO, CFO 그 사람들하고 밑에 일하는 코넥스는 다 바이오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코스닥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하면 돼. 그리고 아이템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지 아이템도 보면 되고. 근데 이 앞단이 더 중요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아이템 하겠어? 그렇지 않아. 똑똑한 사람도 괜찮은 아이템으로 가지고 창업을 한 거란 말이야. 그 분야에 또 얼마나 했는지. 그게 맞는 회사를 가지고 조금씩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놓는 거야. 부담 없이. 왜냐면 이건 터지면은 10배 막 이렇게 터지거든. 내가 얼마 전에 내 지인이 비보존을 막 계속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진짜 대박이라고 좀 하라고. 그럼 뭐 나한테 찌르는 거야. 아, 너도 했어. 대박났어, 대박났어. 200% 터졌대, 200%. 야, 칼로 찔러야지, 칼로! 칼을 들이대야지. 야, 사라고, 너 살 거야, 너 칼 찔러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씨. 이렇게, 야, 사봐. 아우, 진짜, 어우, 성질나. 아유, 내가 볼 때 일부러 그랬어, 이 새끼 아주. 그렇게 하면 탈이 없어. 그래서 나도 비상장이나 코넥스 이런 회사를
간간히 한번 가봐. 가서 인사드리는 거야. 회사가 작을 때는 오면 좋아해. 잘 받아줘. 인생사가 모든 게 그거야. 힘들 때 작을 때 알아봐줘야 돼. 그래야 고마워요. 나 이제 상장사 지금 엄청 커졌는데 예전에 가면은 어이 오셨냐고 막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그랬었어 옛날에. 근데 요새는 이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전화하면 어 그 누구신데요? 아 바빠요.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옛날에 그때 돈독하게 우리가 친해져 놓잖아? 그럼 나중에 그게 오지. 그런 사람들 예전에 뭐 대리였는데 여기서 임원 돼 있고 막 이런다니까? 회사가 이제 커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낮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다녀봐야 돼. 꾸준히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사람 만나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도 꾸준히 만나러 다니잖아. 그런 데서 이제 보석이 나와. 지금 시장이 좋아, 그런 대로. 내가 오늘 한 기업 하나 소개 하나 할게. 근데 이거 사람 얘기 절대 아니야, 이거. 여기 일단 진짜 써놨다. 사람 이야기 절대 아니라고. 한번 보자고 어떤 식으로. 나는 조금 해볼까 조금. 왜냐하면 이제 12월 2일 날 이거 상장해. 그럼 조금 한번 해볼 거야. 그냥 해놓고 그냥 나는 없다 생각하고 뭐 뮤지콘 이런 것처럼 그냥 넣어놓고 그냥 까먹을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코스닥 올라오면 그때 하는 거고 중요한 아니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또 하잖아. 로또보단 나서 확률이 훨씬 높아. 내가 그 바이오 박씨 그 형님 있잖아. 그 형님은 그냥 들어가면 회장님 됐어. 딱 비상장 딱 해가지고 그 게임의 법칙을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인데 오늘 얘기해 준 회사는 이도바이오야. 그 사람 얘기 아니야. 새로 신규 상장해.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니까 지금부터 지켜보기가 괜찮을 만한 회사 하는 거야. 뭐냐 당뇨병 하는 회사야. 당뇨병이 인슐린의 이제 불균형이잖아. 근데 내가 이제 팀원들을 봤더니 최고들만 모였더라고. 이제 전임상에서 이제 임상으로 들어가면서 임상 들어갈 때 이제 코스닥 기술 상장을 하려고 하겠지. 근데 이제 기술 상장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제품. 제일 중요한 게 그 기술 상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그 팀원들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야. 여기서 내가 노코멘트 할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해가지고 좀 지켜볼 만하다. 살지 안 살지는 몰라. 월요일날 내가 그거 내 느낌이야. 내가 봐가지고 밸류에서만 내가 월요일날 시초가 너무 세게 붙었다. 그럼 안 하는 거고 괜찮으면 그냥 조금 해놓고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보는 거지. 나는 바이오를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 결과 좋았어. 괜찮았어. 근데 내가 매일 많이 보잖아. 망한 사람도 어떻게 망했는지 알아? 확 들어가. 꼭 코스닥이 다 상장했어. 이제 밸류 다 받았어. 그 최고 막 날라갈 때 있잖아. 거기서 산 사람들. 그 사람 다 죽었어. 봐, 메지온 봐봐, 메지온. 지금, 씨. 메지온 오늘 어떻게 됐냐? 오늘 빠진다. 오늘 2% 빠진다, 야. 메지온 봐봐. 고점 대비 25만원 대비 지금 반토막 났단 말이야. 25만원 됐을 때는 이미 이 회사에 내가 그랬잖아. 값어치 얘기했잖아. 내 말대로지? 내 말대로? 항상 뭐든지 사람이, 인간관계도 그렇다. 내가 이제 술 사고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는 걔가 뉴비일 때 아니면 잘 나가다가 힘들어질 때 그때 술을 사야 돼. 그때 야, 아 괜찮아. 브라운스도 형도 그랬잖아. 괜찮아. 한번 정신승리 한번 하게 해주는 거야. 그럼 그게 고마워. 그래 막 이 책도 쓰고 그 우정이 이제 평생 가는 거야. 근데 잘 나가는 형이 있어. 막 뭐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뭐 최고로 막 잘 나가는 뭐 연예인 회장님 있잖아. 야 나 좀 만나줘 뭐 친구 뭐 이렇게 하잖아. 민폐라니까. 근데 난 연락을 안 해 바쁜 사람들한테는. 똑같아. 인간사가 똑같이 야 주식이나 이게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야.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니까. 인문학이야. 부의 인문학. 사람 대하는 거 다 인문학이야. 매주 한참 바쁠 때 사람들 다 쳐다볼 때 그때 이제 사는 게 옳느냐 나는. 더 갈 수도 있어. 50만원 뭐 100만원 갈 수도 있어. 불레 장생약 만들고. 근데 나는 그런 게임을 안 하겠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방법만 하겠다. 지금 말은 안 했을 때 메존을 지금 죽은 사람들 이거 25만원에 지금 거래 터졌잖아. 이때 그 전에 정장 그때 왕창 들어갔다가 지금 개박살 항상 이렇게 숨어있는 거. 아 근데 내가 이거 방송이 이제 슬슬 이제 영향력이 조금씩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거 내가 볼 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이제 종목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담요병을 하는데 전부 다 서울대 팀인데 서울대 이제 박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당뇨병이 이게 근본적으로 아직 치료는 어렵다. 근데 내가 이제 바이오 여러 개 갔으니까 이제 딱 이해했지. 세포 치료제인데 세포 치료제로 인슐린 분비를 완벽하면 좋은데 개선만 돼도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값어치가 있다. 티슈진 그거 맞았다고 그 완벽해지는 거 아니었었어 원래. 카트 시스템 된다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개선만 돼도 인슐린 분비량 그 인슐린 밸런스 무너진 거 아니야 당뇨병이. 이거는 우리 노령하잖아. 우리 또 이제 노인들이 이제 막 급격히 늘어나잖아. 나도 이제 늘어나잖아. 인구의 한 30%가 당뇨병에 이제 그 고통을 받는 거야. 시장 규모가 엄청난 거야. 우선 꿈이 좋잖아. 이게 커야 돼. 이게 넓어야 돼. 이 메지오는 다 좋은데 단점이 너무 작아. 팔 사람들이 적어. 팔 사람도 적은 사람한테 비싸게 팔겠다는 거야. 아이디어는 나는 오히려 이렇게 넓은 게 좋다.
대중들이 딱 볼 때 좋잖아. 당뇨병, 관절염 이거는 그냥 이거 최고 이거 왔다야. 왜냐면 주변에 이거 너무 그거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면 자본이 많이 몰려. 발행시장은 그게 중요해. 얼마나 돈이 이게 몰릴 것인지 안 몰릴 것인지 그게 중요한단 말이야. 그 무슨 당뇨병이야. 디테일한 거 들었는데 이게 내가 말할 수가 없어. 왠지 알아? 아 나는 바보다. 내가 뭘 알아 이거. 당뇨병 치료한대잖아. 팀원들이 좋잖아. 그거라니까. 너무 이거를 또 막 논문 보면서 본인이 막 연구하는 형도 있어. 막. 그랬던 형도 어떻게 된지 알아?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냥 사람 믿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사람 믿고 했는 형들이 성공했지. 막 또 논문 파고 다시 그거 공부하고 막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너무 공부하면 자기가 거기에 너무 빠져들게 돼. 그러면서 자기 막 인생을 배팅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말라. 그염수들 형까지 말라버려. 마음 편안하게 그냥 조금. 당뇨병이네? 팀원들이 다 서울대네? 어? 나는 박사님만 뵀어. 거기서 실무 연구하는 분만 뵀는데 그 괜찮아. 앞으로 이제 좀 미래가 기대된다. 지금 또 바이오가 조금 약세인데 이게 안 죽어. 신규 이제 발행시장 자본은 계속 바이오로 몰리게 돼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만 계산이 돼서 팔리기 시작하면 테크 기술은 펄을 높게 받잖아. 그리고 이렇게 그 상태로 가면서 그 받은 자금 유증 받고 한 자금으로 갔다가 너 돈이면 다 돼. 내가 돈만 무한분 좀 꽂아봐. 아마존 이기는 거야 내가. 테슬라 이기는 거야 그냥. 돈이면 다 된다니까. 돈이 몰릴 그런 회사를 찍는 게 이게 핵심. 이거 정말 핵심이야. 이 회사에 돈이 몰릴 것인가 안 몰릴 것인가를 그거 선수들은 그걸 봐. 다른 사람들은 너무 밑단에서 이거를 팔면 얼마나 이거를 막 판단 말이야. 전혀 이거 게임. 나도 지금 거래소에서 과자 회사다. 그럼 과자가 사람들이 얼마나 팔고 막 그거 조사하고 막 그로스 체킹하고 판가 인상하면은 이게 얼마 막 그런 거 체킹 원가 계산하고 막 이거 하잖아. 거기서는 그 게임이 맞고 여기서는 다른 게임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머리 안 되는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제 제조업 가서 제조업 밸류 했어. 바이오 가서 제조업으로 밸류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바이오 하는 사람들은 또 이쪽 오면 잘 못해. 딱 그때는 뇌를 딱 체인지 해야 됐다. 모두 바꿔. 아수라 백장 딱 돼야 돼. 아 퍼가 최고지. 돈을 잘 버는 게 최고지. 무슨 퍼? 기술이지. 성장성. 개나저으려 퍼. 아슬라 백장 돼야 된다니까. 생각을 바꿔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중에서 리더들 있지. 리더들의 생각을 내가 찾아 쫓아가야 된다. 팔로우 해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이거. 원래 이 이론을 적용해서 하면 불패야. 근데 시장은 막 이런 생각으로 돌아갔고 여기 선도하는 사람들은 선도 세력들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만의 생각이 그 뇌피셜로 갔다가 이걸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매년 이거 막 계산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거 해서 얼마 팔면 얼마 돈 들어오고 막 이렇게 계산해. 그러니까 이거 싼 거야 막 이러고 있어. 네 넣어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나도 그랬던 데가 있었어. 나도 어렸을 때 그런 데가 있었는데 지나면 탑이 나오잖아. 탑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그거 자기 고집 피우는 거는 자기 개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괴로운 거야. 항상 변해야 산다. 유연해야 돼. 유연하면서도 원칙은 지켜야지.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이게 어려워. 보통 사람들 다 안 돼. 자기 할 수 있어? 아니.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확인. 눈치 빨라. 상한가 맞는 거야. 상한가!